오늘은 성산 읍에 있는 섭지코지를 찾아왔습니다. 주차장은요 작은 편은 아닌데 주말에는 자리 잡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섭지코지는 신안해수욕장에서 2km에 걸쳐 바다를 향해 길게 뻗어 있는데요. 섭지란 제사, 제주가 많은 사람이 많이 배출되는 지세라는 뜻이랍니다. 코지는 곳을 뜻하는 제주 방언이라고 합니다. 섭지 코지를 둘러보는 시간은 방투포 등대와 그랜드 스윙 퍼터전에서 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그네를 타는 시간까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여유있게 천천히 둘러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 언덕배경에는요 유럽풍의 마치 동화 속에서나 나옴직한 아름다운 올인하우스가 보이는데요. 높은 시청률 속에 각종 신들을 몰고 온 화제의 드라마 올인을 주제로 한 드라마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말이 많이 보이는데요. 말 타는 곳이 있는데 말을 타고 섭지코지 일대를 돌아보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협자연대입니다. 연대는 횃불과 연기를 이용하여 정치, 군사적으로 급한 소식을 전하던 옛날의 통신수단을 또 말한답니다. 섭지코지에도 전설이 있는데요. 앞에 보이는 애돌개처럼 생긴 높이 30m, 둘레 15m의 선녀바위가 솟아있는데 용왕의 아들이 이곳에 내려온 선녀에게 반하여 선녀를 따라 하늘로 승천하려다 옥황 상제의 노여움을 사 그 자리에서 선돌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붉은 얼음과 방투포 등대를 올라가는데요. 가파른 침묵 계단길입니다. 적색로에 붉은 빛이 나는 얼음 위에 오르면요 방투포 등대가 위치해 있고요. 드넓은 섭지코지의 풍경과 성산 유추봉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해안길을 걷고 있는데요. 해안은 해수면의 높이에 따라 물속에 잠겼다 나타났다 하는 귀한 계색들로 아주 절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특하게 생긴 이 건물은요, 유명한 안토 타다오가 설계한 글라스 하우스라 합니다. 이건요, 꼭 타봐야 됩니다. 그랜드 스윙이라는 그네인데요, 줄을 서야 합니다. 성산 일출봉을 감상하며 탈 수 있는데 최고의 포토존입니다. 맑은 하늘과요, 푸른 바다를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며 깎아지른 듯한 절벽, 평화로운 성산 앞바다가 보이는데요. 꼭 한번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